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잇따라 부산을 찾아 지역 민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떠오른 부산에서 지지세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가 이번 당대표 선거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가덕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2030 엑스포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부산의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제가 출마 전에 부산의 민심을 먼저 들은 것이고요. 오늘 이제 출마 이후에 첫 번째로 부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인 김은혜 의원도 유엔공원을 참배하며 부산 방문 일정에 나섰습니다. 부산 민심은 보수 정당의 이정표와 같다며 부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패했던 때로 돌아가느냐, 성공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늘 부산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지시가 있었습니다. 부산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이정표가 있었죠. 저는 그 길에 따라서 가고 싶다. 최근 2주간 조경태, 김웅, 윤영석 등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부산을 찾아 민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대구 경북과 함께 국민의힘 당원 수가 가장 많은 부산 경남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선거에서 여러 차례 보여줬듯이 부산은 정파보다 실리를 우선시하는 투표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부산 민심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70대 30 비율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